엑소옥 TV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야기 현에서 4.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4월 7일 이후로 대만의 홍천 파렌 이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요나쿠니 저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나제 그리고 쿠릴 아일랜드 해서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면서 도카라에서 지금 230번이 넘게 났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은 정말 빨리 일본 섬을 빨리 일본 섬을 탈출해야겠다고 일본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인데 참 이게 각 국가 자기 자국에 우선하겠죠. 미국은 또 어제 발생한 3.9의 와이오밍의 그 이게 저기 와이오밍 그다음에 아이다호 몬태나 이세 군데에 바로 거기 그 옐로스톤이거든요. 옐로스톤 지진으로 와이오밍 지진을 어제 옐로스톤 지진으로 파악을 하고서 최근 옐로스톤 너무 지진이 많다. 그걸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동 지역 사람들은 또그 이란이라든지 그쪽 중동 쪽그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 쪽 부분들은 또 뉴질랜드의 최근의 지진들, 캐네마덱이라든지 지스본 이쪽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각 국가마다 자국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한 거겠죠. 대한민국은 일본과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 때 7.3에서 다시 7.0으로 바뀌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6.9, 그렇죠? 7.3에서 그 서방권에서는 그냥 7.0으로 놔뒀습니다. 처음은 7.3에서 그 저기 그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강진이 있었죠. 그다음에 미야기현에서 해역에서 7.2. 처음에 어쨌든 7.2였으니까요. 나중엔 7.0에서 다시 일본은 6.9. 그때 이와테 현재 후쿠시마에서도 진동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그 4.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였고요. 안타깝습니다. 이 미야기현이 글쎄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3월 20일 날그 당시에 쓰나미 주의보도 있었죠. 그 당시에 역단층형 지진이었고,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 여진이라고, 후쿠시마 17.3하고 미야기현 7.2 여기 둘다 제가 생각 2월 13일 날 7.3하고 후쿠시마 그다음에 3월 20일 미야기현 그 7.2의 지진은 글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참 애매 이게 참이 어감이 이 느낌이 동일본 대지진의 그 여진이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느껴지진 솔직히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10년 전에 얼마 전에 1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3월 11일. 그러니까 뭐 아, 그래? 10년 전? 이미 과거의 그냥 여진일 뿐이구나라는 느낌을 갖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인은 아니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취급해버려 쉽겠지만, 바로 옆 국가이면서 일본의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줄수 있는 여건에서는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지진은 여진이 아니고, 전진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이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말이라는 게. 동일본 대지진이 여진이면 단지 과거 9.1, 9.1 동일본 대지진 12년 전에 그냥 단순한 여진으로 끝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전진이라면은 추후에 본진이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오늘 일어난 이 4월 14일, 4.0, 이건 뭐냐? 저는 전진으로 봅니다. 뒤에 본진이 온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뭐 일본 기상청 얘기처럼 뭐 동일본 대지진 10년 전에 여진인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일본의 지금 팬데믹과 경제가 지금 최고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은행들 다 파산하고 뭐 제로금리 상태에서 얼마나 어려웠어 일본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아베노믹스 실패하면서 양적 완화 실패하면서 지금 경제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경제 최악. 그 다음에 그 안전관리도 최악이니까. 이 올림픽까지 지금 벌써 1년 연기하고 또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아니에요. 안 돼갔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큰 도움입니다. 감사드립니다.